2년 전에 보고 오랫동안 잊었던 것 같은데 목소리가 왜 이리 좋아졌냐고요? 목소리는 원래 좋았거든요. 유채린의 방은 201호라고 했다. 유채린에게 방에 얌전히 있으라고 말은 했지만 정말 내 말을 고분고분을 따르 고분 날 혀가 자꾸 꼬이니 이제 정말 내 말을 고분고분 따르고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다. 과연 어떨지.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유채린의 방문을 두드렸다. 누구시죠? 유채린의 목소리가 분명히 들려온다. 내 말대로 하고 있었나 보군. 접니다, 박준. 빨리. 뭐야 이거? 뭔 난리예요, 갑자기?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방에 들어가서도 유채린은 안절부절 못하는 듯 보였다. 아무래도 저번에 경험했던 기억이 워낙에 강렬한 탓인 것 같다. 나는 유채린을 조금 관찰했다. 꽤나 화려한 인상이었던 유채린은 수척하기 그지없었다. 이 여자, 밥은 먹고 살았던 건가? 뭐, 먹을 거 없어요? 그 옆방에 마무리 먹다 남은 햇반이랑 뭐 이런 거 있을 텐데. 혹시 그때 이후로 아무것도 안 드신 겁니까? 당신이 여관에 처박혀 있으라면서! 아니, 그게 여관 안에서 쫄쫄 굶으란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나가서 뭐라도 좀 먹고 오세요. 기다릴 테니까. 내 말에 유채린의 몸이 흠칫하고 떨린다. 처음에는 밤 얘기가 반가워서 그랬나 싶었는데 이마에 식은땀 한 줄기가 흐르는 걸 보니 그건 또 아닌 듯하다. 필요 없어요. 쫄았어. 아주 배 안 고파. 뼛속까지 쫄았어 지금. 내 일에 신경 끄고 얻은 정보나 보고해요. 보고하라고? 보고가 아니라 정보 공유. 아 뭐가 됐든 하라고! 날 여기 처박아놓고 놀고만 있었어요? 너는 진짜 너는 인간이어도 너는 안 들어간다. 정말 상대하기 짜증나는 여자다. 나는 목구멍까지 튀어나온 욕을 억제시키고 내가 그간 조사한 것들을 하나둘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물론 제대로 된 정보를 이야기하진 않았다. 적당히. 그러나 유채린이 무서워할 만한 것들을 조합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살인, 시체, 자살, 종교와 주술, 미스터리까지. 꽤나 장황하고도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내 입을 통해서 흘러나왔다. 그래서 전 그 사건을 좀 더 캐보기로 했죠. 그렇게 종교와 연관... 예? 뭔 소리예요 이거? 그 결과 제가 하는 행... 예? 이야기를 멈추었다. 내 이야기를 방해하는 이 소리에 근원지를 바라보았다. 표정 봐. 채린 씨 배고픈. 준성 씨 배 고프신가 보죠? 네? 나 참 말씀을 하시지. 유채린은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카드를 꺼내어 들었다. 저요. 뭐 어쩌시라고요? 매너 없게 꼬르륵거리지 말고 뭐라도 좀 사오시라고요. 아 가신 김에 제 것도 좀 부탁해요. 간단하게 사오시면 돼요. 저 눈을 그냥 확 그냥 와. 나는 유채린이 내민 카드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유채린은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유채린이 망신당하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이 늘 이런 식으로 보좌했겠지. 그게 당연한 것이 되어 나에게도 같은 행동을 자연스럽게 요구하는 것이리라. 뭐예요? 빨리 안 받고. 열받는다.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타인의 자존심은 신경도 쓰지 않는 유채린도 그리고 저런 여자를 상대해야 하는 내 처지도 열받는다. 아무래도 저 망할 자존심을 오늘 꼭 깨부숴야 속이 시원하겠는데 나는 잔뜩 끓어오른 화를 억누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게 아까 보니까 슈퍼문이 닫혔더라고요. 네? 갑자기 왜요? 모르겠어요. 며칠간은 안 연다고 하던데. 카드를 내민 유채린의 손이 떨린다. 왠지 모르게 얼굴도 더 오죽해진 것 같다.
나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뭔가 기억이 났다는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러고 보니까 제 방에 먹을 게 좀 남아있긴 한데. 먹을까요? 컵라면을 좀 사뒀었거든요. 내 방 가서 라면 먹고 갈래? 전... 어라, 잠깐만. 가만 가만. 생각해보니까 어제 먹었나? 네? 아, 생각났다, 났다. 정확하게 두 개 남아있을 거예요, 아마. 그럼 제 것도... 아, 아니다. 어제 먹은 거 맞네, 확실하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죠? 아니다. 진짜 남아있다. 야무지게 내가 두 개 남겨놨지. 야! 누구 놀려? 죄송합니다. 진짜 남아있습니다. 딱 하나. 하나? 그래서 말인데, 진짜 배 안 고파? 그냥 자기 말을 처리하면 될 일이다. 사실 배고프다고 해서 뭔가 크게 망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유채리는 절대로 그걸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이유는 단 하나이다.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한 자존심, 그거 하나 때문에. 배 안 고프다고! 아까 못 들었어? 이거 나도 슬슬 인내심의 한계가 오는데... 구슬릴까? 맘대로 하라고 할까? 구슬리면서 약 올릴까 계속? 아니면 열받게 해? 아, 열받게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열받았으니까 굶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라. 고 이거는 그냥 구슬리라 이거고. 열받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받았어서 내가 열받아서 더 이상 못 참겠다. 굶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이거고. 이건 구슬려서,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약 올리면서 좋게 구슬려서 하는 거 아닐까? 일단 구슬려 볼게요. 참자. 나까지 흥분하면 진짜 막장이 된다. 그래, 배 안 고픈 거 알겠어요. 그게 당연하지. 뭘 말하고 싶은데? 원래 긴장하거나 신경 쓰면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죠. 그런데 그때를 넘기면 일어설 힘도 없게 되고요. 그러니까 뭐라도 좀 먹으러 가요. 라면 있다면서. 그걸로 배가 차겠습니까? 자, 일어나요. 식당에 같이 가줄 테니까. 아, 하지만 밖에 나가면. 나랑 같이 있으면 괜찮으니까 나가자고. 나는 먼저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아, 안 잡아줘도 되거든? 매너 좋은 척하지 마. 그래, 알았다. 한숨을 쉬며 먼저 복도로 나섰다. 그리고 유채리는 그런 뒤에 내 뒤를 따라온다. 나는 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식당을 향해 걸었다. 유채린이 뒤에 바짝 붙은 채 따라오는 것을 느끼며. 식사를 마치고 여관으로 돌아왔다. 유채린이 개는 감추듯이 밥을 먹어치우는 걸 보고 농담 한마디 했다가 제대로 한판 붙을 뻔한 후부터 유채린의 방 앞에 도착하기 전까지 나와 유채린은 한마디의 대화도 하지 않았다. 야, 어디까지 따라오려고? 뭐? 아니, 방금 전에 혼자 식당도 못 가서 쫄쫄매던 게 누군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혼자 갈 수 있거든. 배때기가 부르다 이거구나. 아, 그냥 냅둘 걸 그랬나? 방 앞에서 그런 말 하면 자존심이 좀 사냐? 그런데 너 왜 아까부터 반말인데? 아니 네가 먼저 말로 온 거 아니야? 야, 네가 열받게 하니까 그런 거지. 그렇다고 너도 반말하냐? 나는 입을 쩍 벌리고 유채린을 바라보았다. 유채린은 심히 당당한 얼굴로 날 마주 노려보고 있었다. 성격 진짜 대단하네. 그러고 사회생활을 용케 해왔다 너.
다른 사람들은 너처럼 사람 막대하지 않거든. 날 제대로 존중해주면 싸울 일도 없어. 존중은 상호간에 하는 거지. 그따위로 살아서 친구는 있냐? 그딴 거 없어도 되거든? 진짜 없냐? 대단하셔 진짜. 오늘에서야 확신할 수 있었다. 유채린이란 인간에게 어떻게 대해도 저 성격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나는 닫힌 문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조금만 참자. 어차피 이 마을을 나가면 다시는 얼굴 볼 일은 없겠지. 쟤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냥 무시했으면 무시했다고 또 성질 냈을걸? 고분고분 안 했을걸? 그래도? 이제 하루 남았나? 야, 이제 매일 씻는다. 웬일이냐? 긴장을 푸는 건 좀... 아, 뜨거! 뭐야? 타버릴 것 같은 고통에 샤워기에서 물러섰다. 방금 뭐지? 물의 온도가 갑자기 올라간 듯한... 착각이 아니다. 마치 끓는 물을 내뱉듯 욕실에 고인 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마치 누가 거대한 불을 피워 물을 끓이는 것처럼. 뭐야? 나는 조심스레 욕실에 손을 뻗어 샤워기 물을 껐다. 부글부글 끓는 바닥에 발이 닿지 않도록 조심했다. 씻는 게 어색해졌대. 뒤늦게 내 몸을 살펴보았으나 조금 빨개진 것 빼고는 화상은 입지 않은 모양이었다. 물의 온도가 최고조에 이르기 전에 몸을 빼서 다행이다. 유치한 놈. 몸을 닦고 옷을 입으며 어디선가 웃고 있을 악마에게 욕을 내뱉었다. 그래, 얼마든지 바보 취급해라. 무슨 방해를 해도 난 여기서 멀쩡히 걸어나갈 테니까. 담요에 몸을 던졌다. 몇 군데가 아직 화끈거리지만 큰 고통은 아니었다. 사실상 내일이 마지막 날이다. 내일 일과가 끝나고 12시가 넘으면 나는 진짜 인간과 함께 이 마을을 나갈 것이다. 내일은 좀 바쁘게 움직여야 할 듯하다. 나는 잘 오지 않는 잠을 청했다. 선택까지 이제 하루 남았어요. 아, 이거 시간 참. 엔딩을 꼭 안 볼 수가 없네요. 아침마다 오는 문자 소리와 함께 잠이 깼다. 나는 잠시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드디어 8번째 날. 사실상 마지막 날이다. 몸을 일으키자마자 핸드폰을 집어든다. 핸드폰에는 선택까지 1일이라는 문자가 도착해 있었다. 사실 이딴 문자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핸드폰을 놓지 않고 두 번째 문자가 오기를 기다렸다. 왔다. 배교라. 마지막 살인이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현장 탐색이다. 가자. 이번 조사로 모든 게 확실해질 것이다. 각 사건의 범인이 누구며 누가 인간인지. 몸을 일으켰다. 나의 마지막 하루가 시작된다. 카운터에 들어서자 여관 주인이 언제나의 미소로 반겨준다. 오늘도 아침부터 일하시는 거요? 이 자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 단순한 악마의 하수인?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마을 사람? 근데... 아이고, 쉬엄쉬엄 좀 하시지. 일을 열심히 하면 뭐해? 죽거나 다치면 다 의미 없지. 그렇죠.
나는 대강 대답하며 주인을 지나쳤다. 지금은 저기 하나하나 대답할 시간도 아깝다. 에잉, 다 의미 없대도. 내가 여관을 나가기 직전 주인은 그런 소리를 입에 담았다. 배교를 거닐며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곳이 마지막 현장이 있다. 그리고 그 현장 답사가 내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마지막 현장을 찾아보자. 이젠 익숙해져 버린 죽음의 냄새에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하지만 이전 같은 공포는 없었다. 인간이 정말 적응의 동물이라 그런 걸까? 아니면 이 마을 전체에 퍼져있는 광기의 영향일까? 나는 숨을 크게 쉬며 냄새가 나는 현장으로 다가갔다. 불쾌한 냄새가 폐교의 차가운 벽을 타고 흘러온다. 자기 머리에서 나는 냄새 아닐까? 나는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틀어막았다. 익숙해졌다고 해서 이 냄새가 좋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냄새의 근원지가 내 눈앞에 펼쳐졌다. 마지막 살해 현장이다. 인형이네? 인형의 관통인가? 현장으로 한 걸음 내딛었다. 전경기록. 절단 인형이잖아, 그죠? 인형이고 훼손인데 관통이 아니라 훼손이야. 그죠? 뭐부터 볼까? 일단 인형인 건 알았고 훼손인 거 알았고 안 봐도 알잖아, 그죠? 관통이 아니잖아 지금. 훼손이잖아. 인형이고 왜? 이거 볼까? 이거 볼까? 이걸 먼저 봅시다. 구령어. 오케이. 구령어 기록하고 그림 소환진. 그 다음에 뭘 볼까? 영동이 사진 뭘 볼까? 요거? 사진들? 즐거워 보이는 사진들이다. 죽은 남자의 가족 사진인 걸까? 아이 뭐야, 필요 없잖아. 이거? 이거 한번 볼까? 이거 볼까? 뭐 보지? 아, 뭘 봐야 되지? 이거 마지막이라 잘 봐야 돼. 그냥 시체를 확실하게 볼까요? 훼손이라고 하겠지? 그치, 시체는 훼손 아니면 관통이니까 막대기 안 꽂혀져 있으면 훼손이지 뭐. 책? 시체? 그냥 시체 보자고 확실하게? 일단 책.
그냥 확실한 거를 찍읍시다 그냥. 확실한 것만 찍자고. 차라리 피양동에는 안 돼. 안 찍혀. 자, 이제 확실한 건 봤으니까 요거 한번 볼까? 필요한 정보는 없다. 뭐 딱히 필요한 정보가 없구만요. 어, 그냥 그게 다야. 유서. 유서 오케이. 됐어 이제. 됐어 됐어 됐어. 응. 자, 빨리. 출원. 출원하자. 자, 마지막. 네 번째 사건. 봐봐, 이제. 현옥의 마무리다. 강 씨는 아니야. 그죠? 사형어는 구령어. 구령어. 구미호. 공포의 마무리고 구령어를 사용하고 시체를 훼손해. 뱀파이어는 사먼터를 구령하는 뱀파이어 아니고 서큐버스 메피스토의 진을 거부한다. 동물제로 소환한다. 서큐버스 아니고 마녀 사먼터를 구사한다. 마녀 아니고. 야, 그러면 유채린이야? 아, 유채린이야? 너무 싫다. 왜 유채린이야? 세이는 뭐야? 그동안 했던, 나한테 했던 말들은 다 뭐였어? 왜 유채린이야? 왜 유채린이냐? 아세이야. 나는 어쩌라고. 나는 어쩌라고. 아, 진짜 유채리는 아니길 바랬는데. 아, 진짜 유채리는 아니길 바랬다 내가. 어, 진짜 구미호. 와, 유채리. 야, 진짜 어떡해. 내 잘못 본 거 없죠? 내가 잘못 본 거 없죠? 공포의 마무리고 이제는 왜서 관통했어야지. 예, 게임 할 때마다 인간 바뀌어요. 그래서 스포를 할 수 없습니다. 유채린을 만나러 가자. 유채린을 만나러 가면서 나는 벌써부터 한숨이 나오는 걸 막을 수 없었다.
단 한 번도 화가 안 난 적이 없는 것 같다. 그 여자와 정말 비슷한 친구가 있는데 음악 심쿵. 이야기하다가 잘해진 친구인데 이쯤 되면 개발자가 악마인 게 학설의 전개. 직근님 고마워요. 음악을 제외한 모든 것이 나와 충돌했었어. 좋아하는 음식, 여행 취향, 취미의 방향성, 심지어 정치적인 사상까지 모두. 결과적으로 그 친구랑은 만날 때마다 실로 다양한 주제로 싸웠고 점점 서먹해져 지금은 연락조차 안 하는 사이가 되고 말았지. 싸울수록 정이 든다는 말이 있지만 글쎄, 그 친구를 겪으면서 느낀 건 정은 싸우면서 드는 것이 아니라 싸운 후에 의견을 합치면서 드는 거라는 점이야. 근본부터 어긋난 사람끼리 싸우면 싸울수록 그 관계가 악화될 뿐이지. 마치 나와 유재린처럼. 하지만 그런 유재린을 만나야만 한다. 나는 마음을 두드리며 방문을 노크했다. 박PD? 박PD. 그래, 나야. 박PD라니. 틀린 명칭이라고는 할 순 없는데. 꽤나 거슬린다. 묘한 호칭을 곱씹고 있었는데 유치린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유치린은 어딘가 분주해 보였다. 마치 나갈 채비를 하는 것처럼. 뭐해? 너 기다리고 있었어. 같이 갈 데가 있어서. 나랑 갈 데가 있다고? 내가 왜 가? 아, 그럼 누구랑 가? 너밖에 갈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참고 가는 거야. 이상한 생각 마. 아니, 내가 왜 고분고분 따라갈 거라고 확신하는데. 누가 따라간대? 혼자 가. 유철인과 만나면 분명히 싸울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렇게 만나자마자 싸울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다. 무슨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온다. 그래, 알겠어. 혼자 가지 뭐. 응. 에이씨, 뻔히 이렇게 될걸. 괜히 물어봐서 기분만 나빠졌네. 그냥 처음부터 혼자 갈걸. 유재린이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 난 반응할 말을 고르지 못했어요. 겁이 많아 밥도 못 먹으러 나갔던 유재린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고집도 안 부르고 혼자 말을 나가려고 하네. 유철이는 좀 더 자세히 관찰해봤어요. 핸드백 이것저것 쑤셔넣는 유철이의 다리가 향하게 떨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겁은 여전히 많은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 가길래? 야! 뭐해? 내 방에 계속 있으려고? 빨리 꺼지고 볼일이나 봐! 그래. 비켜! 아이 참. 가뜩이나 화난 얼굴로 내 앞을 지나가는 유채림의 모습에 약간 미안한 거 호기심이 같이 생겨났는데. 아이 진짜. 도대체 어딜 가는 거야?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유채림의 뒤를 천천히 뒤따랐다. 유채리는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여기는 저번에 유채린이랑 같이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했던 그 길이잖아요. 설마 그 꼴을 당하고 또 다시 나가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야, 뭐야 너? 뭐가요? 왜 따라오는데? 마땅히 할 말이 없는데. 내가 혼자 가라고 윽박지르기도 했었고 딱히 따라갈 명분이 없는 건 사실. 나는 그냥 여기를 지나가는데 같이 방향이 같은 건데요? 네? 저는
집에 가는 길인데요. 화도 나지만 장난기가 같이 발동한 나는 일부러 보폭을 천천히 낮춰서 유출인과의 거리를 조금씩 벌렸습니다. 뭐라 투덜거리는 유채린은 내 발소리가 멀어지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유채린의 얼굴에 눈이 뜨게 사색이 됐습니다. 야! 야! 나 따라올 거면 빨리 안 와?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알긴 알 거 아니야? 아이가 없어진 나는 나도 모르게 픽 웃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긴 오르막길을 몇 분 정도 걸어 올라갔습니다. 잠깐 좀 쉬자. 겨우 이 정도 걸었다고 유채린은 기진맥진한 얼굴을 해보입니다. 저번에도 비슷한 꼴을 봤기에 나는 별 감흥 없이 멈춰 섰습니다. 조금 더 가면 약수터가 있잖아. 거기서 쉬자. 거기까지 갈 힘이 없다고 지금. 아련하시겠나. 나는 어깨를 으쓱하고 근처에 걸터앉았다. 유채리는 숨을 몰아쉬며 헐떡인다. 제법 추운 날씨임에도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뭐 조금만 기다려줄까? 일어나. 언제까지 앉아있을래? 다시 였냐. 유채린의 틱틱대는 말투가 점점 익숙해진다. 나는 그러려니 하면서 몸을 일으켰다. 앞장서. 분명 내가 유채린을 따라가는 중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나는 머리를 북북 긁으며 약수터 쪽으로 향했다. 어느덧 우리는 약수터에 도착했다. 여기에 오려고 했던 거야? 유채린은 대답도 하지 않고 약수터로 달려가 물을 마시기 시작한다.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세 바가지. 물을 끝도 없이 들이키던 유채린은 겨우 살만해졌는지 숨을 크게 내쉬며 바로 옆 커다란 돌에 주저앉았다. 뭔 물을 그렇게... 물 먹다 취하면 약도 없댔다. 아, 시끄럽네 진짜. 지가 보모야 뭐야? 혼자선 아무것도 못하면서. 뭐? 그냥 상관을 말아야지. 같이 어울려주기도 참 힘든 녀석이다. 나는 조용히 궁시렁대며 물을 한 모금 떠서 입에 가져다 대었다. 어느새 다가온 유채린이 내 바가지를 올려쳤다. 나 참... 초등학생도 고학년이 되면 안 할 짓거리를 눈앞에서 당하니 이건 화가 나기보단 그냥 어이가 없다. 나는 헛웃음을 내뱉으며 옷에 튄 물을 손으로 털어냈다. 다 쉬었으면 빨리 찾아. 방금의 일격으로 손이 시원해진 건지 유채린의 말투가 좀 편해져 있었다. 찾아? 생각해보니 일전에 이쯤에서 유채린이 지갑을 떨어뜨렸던가 아마 그때 무언가를 같이 떨어뜨린 모양이었다. 이쯤에서 떨어뜨렸어. 빨리 찾아봐. 유채린은 그렇게 말하며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다. 나는 도와주고 싶었지만 유채린이 뭘 찾는지조차 모르니 그럴 수도 없었다. 야, 보고만 있을 거야? 너도 좀 찾아보라니까. 뭘 찾는지 말을 해줘야 도와줄 거 아니야. 딱 보면 아니까 찾아보라고. 아, 진짜.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는 것을 참으며 나는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냥 따라오지 말 걸 그랬나? 여기서 잃어버린 거 확실한가? 여기밖에 없어. 지갑을 여기서 떨어뜨렸으니까 그때 같이 떨어졌을 거야. 그렇게 서로 말없이 5분 정도를 찾았다. 도대체 뭘 찾는 건지도 모른 채 눈에 띌 만한 물건들을 찾았지만 도무지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내가 점점 지쳐갈 무렵 찾았다! 유채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유채린이 주머니에 무언가를 넣고 있었다. 손을 털고 일어나 유채린 쪽으로 걸어갔다. 찾았어? 그래서 뭐였는데? 됐어. 알아서 뭐하게? 같이 찾아줬는데 이럴 거야? 참나, 뭘 얼마나 열심히 찾았다고.
야. 아! 아! 나 진짜! 막 폭발하던 찰나 갑작스럽게 들리는 발소리에 나는 말을 멈췄다. 어? 뭐하냐 갑자기? 소리는 점점 커진다. 이제 바로 근처 거지. 야, 숨어야 하는 거 아니야? 유치린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한다? 괜히 숨었다가 들키면 골치 아파지겠지만 여기 있다는 걸 목격당해서 좋을 것도 없을 것 같다. 나는 빠르게 주변을 살펴보았다. 저 멀리 작은 창고가 보인다. 어쩌지? 저기 숨을까? 어디로 갈까요? 창고에 숨는 게 오히려 저거 아닐까? 더 함정 아닐까? 근처에 숨는 게 왠지 더 안전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그죠? 근처! 근처에 숨어서 상황을 좀 보자. 숨어? 어디에? 여기 나무에 숨자. 여차하면서 창고를 숨고 아니면 지나가는 길이었다고 치자고. 이런 나중에도 발소리가 가까워진다. 유채린이 불안한 듯 내 옷깃을 잡았다. 가자. 나는 유채린을 이끌고 약수터 옆 커다란 나무로 천천히 나아갔다. 급할 거 없다. 그냥 상황만 좀 유채린이 갑작스럽게 몸을 휘청인다. 낙엽 사이에 숨어있던 커다란 가지에 걸려 미끄러진 모양이다. 유채린은 자신의 입을 틀어먹은 채 넘어지지 않고 버텨냈다. 하지만 방금 꽤 요란했던 것 같은데. 우선 숙여! 나는 본래 가렸던 나무 쪽을 포기하고 유채린을 끌고 근처 풀숲 옆에 납작 엎드렸다. 상황이 꼬여버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창고가 보인다. 처음부터 저기 숨었어야 했나? 어쩌지? 지금이라도 창고에 숨을까? 거리상으로 그다지 멀진 않긴 한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약수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머릿속이 잠시 하얗게 변해버렸다. 어느새 약수터에 나타난 발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그놈들이었다. 왜 여기에? 놈들은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품속에서 안개를 꺼내 휘두른다. 마치 칼을 휘두르듯 날카로운 바람 소리가 난다. 무언가를 꿰뚫는 소리가 들리며 입군 무거운 무언가가 녀석들 앞에서 굴러떨어졌다. 그건 상처 입은 멧돼지였다. 설마 아까 유채린이 냈던 소리를 듣고 나타났던 것일까? 그러고 보니 기억이 난다. 약수터 근처에서 많은 마을 사람들을 해치는 멧돼지가 있다고 했다. 만약에 저 멧돼지가 우리 쪽으로 달려들었다면. 자칫 일어날 뻔한 상황이 그려지자 식은땀이 난다. 사제복을 입은 남자들은 그 멧돼지를 바라보더니 이내 다시 안개로 된 족쇄를 꺼내야 된다. 지금이 기회다. 녀석들의 이목은 멧돼지에 집중되어 있다. 지금이라면 이리로! 나는 유치린의 손을 잡고 재빨리 창고로 뛰어들어갔다. 멧돼지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런 나는 잠시 숨을 고르다가 몸을 돌려 문을 통해 밖의 상황을 살피었다. 지하가 썩 만족스럽진 않지만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인다. 그놈들은 멧돼지의 사체에 안개를 쑤셔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개를 통해 붉은 피가 꿀렁이며 놈들의 몸으로 흡수된다. 저건 섭취이다. 저 자식들 멧돼지를 먹고 있다. 뭐가 뭐야? 사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 멧돼지를 죽였나봐. 저놈들은 도대체 누군데? 규철이는 역시 모르겠지. 하지만 나는 안다. 저들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다. 저런 놈들에겐 내 동선을 굳이 알려줄 필요도 없을 것이고 모습을 드러내는 모험을 할 필요는 더더욱 없을 것이다. 지금으로선
이렇게 숨어있는 것이 정답이다. 나도 잘은 몰라. 일단은 여기서 기다리자. 유채린이 겁을 먹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다시 문으로 얼굴을 들이밀고는 바깥 상황을 살피었다. 그렇게 10분이 흘렀다. 사제복의 남자들은 약수터 근처에 서서는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듯했다. 그 모습들이 기근한 인형처럼 어색해 보였고 그것이 굉장히 섬뜩해 보였다. 하지만 그런 광경도 10분이나 보고 있으니 공포감이 점점 옅어진다. 솔직히 말하자면 좀 지루할 지경이다. 저놈들 왜 안 가고 저러는 거야? 야, 아직도 안 갔어? 어. 유치린의 말에 대충 대답하며 계속 바깥을 살핀다. 공포감은 분명히 옅어졌지만 그렇다고 저놈들을 정면에서 마주할 배짱까지 생기는 건 아니다. 지금은? 대답한 지 30초도 안 지났는데 유치린이 다시 물어온다. 뭐야 이 녀석. 아까 안 갔다고 했잖아. 지금도? 나 진짜 왜 그런... 너 매렵니? 어? 어디 매렵니? 너 왜 그래? 놀란 나는 유채린에게 다가가려 몸을 일으켜. 오지마 이 변태야! 뭔 소리래? 너 왜 그러는데? 나는 유채린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아랫 입술을 꽉 깨문 채 몸을 숙이고 허벅지를 비비 꼬는 모습. 이 녀석 설마. 나는 차마 더 묻지 못했다. 나는 다시 문틈을 통해 밖을 살폈다. 사자들은 도저히 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가기는커녕 그 자리에 멈춰 꼿꼿하게 서있다. 흡사 고장난 로봇같이. 유채린이 몸을 부들부들 떤다. 소변을 참기가 너무 힘든 모양이었다. 알았어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난감해하고 있었다. 그렇게 물을 퐁 마시더니만 그 있잖아. 뭐가? 우리 채린이 이 거리라면 그 소리는 안 들릴 것 같은데. 뭐? 나도 황당한데 뭔 농담이야 우리 제린이. 밖으로 나가서 저 사람들한테 들키거나 그냥 참거나 그대로 오세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냥 저 구석에 가서 해결하거나. 전부 미친 짓이잖아. 네가 선택을 하거나 난 뒤돌아서 귀를 막거나. 하지만 냄새는... 추운 날이잖아. 난 문화가 붙어있고. 아 그리고 나도 안 씻어서 내 냄새가 더 심해서 괜찮아. 이런 날은 어지간해서 냄새도 안 나거든. 그래서 내가 안 씻는 거잖아. 자 몸 돌릴게요. 대충 아무 말이나 해서 유채린을 안심시킨 후 나는 몸을 돌려버렸다. 그렇게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이건 미친 짓이야. 이건 진짜 미친 짓이야. 중얼중얼거리는 유채린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우리 채린이랑 나는 사귀기도 전부터 쉬를 터버렸네? 남들은 방귀 트기도 어려운데 우리는 쉬부터 터버렸네? 귀 막아. 읽고 좌절 섞인 목소리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검지손가락으로 귀를 콱 틀어막고 입을 다물었어요. 귀를 틀어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워낙에 고요하다 보니 옷을 스치는 소리가 그대로 들려왔지 뭐예요. 꽤 민망해진 나는 귀를 더욱 세게 틀어막았어요. 물소리가 들려와요. 체리 ASMR. 청사 콩밭내는 아낙네야. 체린이 아직 멀었니? 우리 체린이, 체린이가 그냥 이 산 중에 강을 만드네. 강을 만들어. 체린아, 이러다가 우리 전부 수몰당한다. 얼른 끊어라. 얼른 끊어라. 내게 강 같은 체린, 내게 강 같은 체린, 내게 강 같은 체린 넘치네. 아이구야. 야, 소리 너무 크거든. 그리고 너 너무 오래. 미친놈아, 그게 말이 돼? 귀를 틀어 막아. 아니, 귀를 막아도 들리니까 그렇지. 크흐, 분하다. 유채린이 이를 부드득 까는 소리가 들리고 이 콧물소리가 정말 작아진다. 나름의 컨트롤을 하고 있는 모양이 뭐야 이거. 하지만 특유의 스멜이 스몰 스몰 스멜 피어 스몰 스피어라스 창고를 메우는 것 어쩔 수 없어. 스몰 스멜 스몰. 리얼리 정말 별 스타 다 당했어. 스멜 다 끝났어. 나 진짜 귀 막았어. 그래도 들린 거야. 그래도 냄새는 안 났으니까. 시끄러워. 아무 말도 하지 마. 민망한 분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나는 다시 얼굴을 문틈으로 내밀었다. 사제복의 남자들은 그 사이에 사라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본 후 창고문을 천천히 열었다. 쏴! 갑자기 창고에서 물이 쏴! 창고와는 다른 바깥에 시원한 공기가 느껴졌다. 숨을 크게 내쉬며 그 공기를 마음껏 흡입했다. 내 뒤를 따라 나오는 유채리는 지친 얼굴이었다. 헐? 뭐야? 그러고 보니 저 녀석 한쪽 스타킹이 모른 척 해주자.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산을 내려가려고 했다. 음? 내 신발에서 질퍽이는 느낌이 난다. 오줌 밟았대요. 오줌 밟았대요. 낙엽들을 밟을 땐 몰랐는데 흙을 밟으니 신발창에 묻은 액체가 그대로 느껴진다. 이거 아무래도 좀 묻은 모양이다. 나는 근처 나무로 가서 신발을 비볐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나무를 걷어차듯이 신발을 비빈 후에 나는 뒤를 돌았다. 가자. 잠깐. 왜? 날 붙잡은 유채리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노려보더니 대뜸 나를 약수터 쪽으로 끌고 간다. 나는 당황해서 유채린을 바라보았다. 뭐해? 유채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새빨간 얼굴을 하고 입을 앙 다물고 있었어요. 왜 이래? 벗어 신발. 왜? 싫어. 유채린이 달려들었어요. 야, 뭐 하는 거야 진짜? 알았어. 벗을게. 벗는다고. 젖은 발이 차가웠어요. 유채리는 내 신발을 따끌어 낑낑대더니 아예 물에 담궈버렸어요. 저 인간 일평생 신발을 닦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나는 내가 밟는 땅을 죄다 진흙투성이로 만들면서 말없이 걸었고 유채리는 그런 내 뒤를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어요. 뭐 왜 또? 짱냐 진짜. 방금 으스락거리는 소리가. 우린 잠시 멈춰서 주변을 살펴봤어요. 주변엔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람쥐라도 지나갔나 보지. 그런 것 같네. 주변을 돌아보던 나는 다시 마을을 향해 걸었어요. 유채린이는 결국 여관에 도착할 때까지 내 옷깃을 놓지 않더라고요. 고생했다. 들어가서 쉬어. 그러고 보니까 너 또 밥 안 챙겨 먹었지? 밥 좀 알아서 좀 챙겨 먹으라고. 진짜 개밥 신내 나 신내. 뭐 좀 사다 줘. 유채리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거. 괜찮은 거야 뭐야. 잠시 닫힌 문을 응시하다가 여관을 나섰지 뭡니까. 마을 슈퍼마켓에서 간단히 먹을 것 좀 사고 몇 개를 구입해서는 유채린의 방 앞에 돌아왔죠. 방문을 가볍게 놓고 했지만 응답은 없었고 문을 살짝 돌려보니 스르르 열리대요. 개밥 신네. 유치리는 그대로 누워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유채린을 바라보았는데 사실 채린이 입장에선 지칠 만한 하루였지 뭐요. 나는 유채린한테 이불을 덮어주었죠. 이불을 덮어주자 유채린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몸을 웅크리며 갑작스럽게 몸을 떨더라고요. 손가락이 움찔거리고 눈꺼풀 안에 감춰진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죠. 혹시 지금 악몽을 꾸고 있는 걸까? 그동안 그냥 재수 없는 여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약한 모습을 보이니 조금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다. 야 우냐? 우냐? 조용히 나가자. 사실 유채린이 우는 건 특별히 대단한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뭐 지도 인간이니까 힘들고 서러우면 울기도 하겠지. 하지만 그것을 아는 것과 직접 옆에서 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다. 유채린이 몸을 잔뜩 움츠린 채 울고 있는 모습은 날 꽤나 싱숭생숭하게 만들었다. 그만 갈까?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나는 다음 장소로 향했다. 다음 장소로 향하며 나는 유채린의 방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 아까의 눈물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 오전 일과를 끝낸 나는 삼식식당으로 가서 점심을 때웠다. 점심을 먹고 나와보니 조금 이질적인 광경이 보인다.
마을 사람들이 분주하게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다. 그 사람들은 전부 웃고 있었다. 마치 이제 곧 자신들의 목적이 달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는 듯. 그래, 내가 얌전히 죽어주길 원하고 있었겠지. 하지만 그렇게 쉽게 죽어줄 생각은 없다. 저 망할 놈들의 얼굴에서 미소를 지워버릴 것이다. 그나저나 이제 어쩐다. 본래라면 마을을 탐색하던 시간이다. 평소의 생활 패턴이 무너지니 갑작스레 붕 뜬 기분이다. 일단 내 숙소로 가서 현 상황을 점검해볼까. 나쁜 생각이 아닌 듯해서 나는 바로 여관으로 들어갔다. 또 여관 주인 나오겠지? 뭐지? 여관 주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어? 어지간해선 카운터를 벗어난 적이 없는 주인이다. 그런 주인이 어딜 간 거지? 나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위층으로 걸음을 옮겼다. 계단을 오르던 나는 발을 멈추었다. 방금 저쪽에서 뭔가 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나는 조심스레 귀를 기울였다.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무겁고 둔탁한 발소리. 혹시 여관 주인인가?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몸을 숨길 필요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3층 계단 쪽으로 몸을 숨겼다. 궁금했다. 저 발소리의 주인이 정말 여관 주인이라면 늘 카운터에만 있던 남자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될지가. 이그 주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주인은 복도 맨 끝방에서 나왔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늘 열려있는 빈방이다. 이크, 에크, 이크. 주인이 이쪽으로 다가와 나는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위층으로 몸을 숨겼다. 주인이 아래층으로 사라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후 나는 조심스레 다시 2층으로 내려왔다. 주인이 나왔던 방을 바라보았다. 쓸데없는 호기심일지도 모른다. 지금 나에게는 의미 없는 시간 낭비일지도. 하지만 반대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저기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천천히 그 방으로 향했다. 주인은 저 방에서 뭘 한 걸까?